안녕하세요. 예, 토로게임입니다. 버킷 높이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카메라의 높이가 제 눈높이거든요. 여기서 처음에 이제 이래가 시작하죠, 그죠?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제 버킷을 살짝 30에서 50 떨어줍니다. 자,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. 제가 이제 말한 30에서 50 느낌은 이 손으로 갖다 댔을 때 되게 작아요. 예, 한번 내려가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 정도 높이면 이제 지금 팔 갖다가 했을 때 예, 딱 한 45, 50cm 정도 나와요. 예, 50cm 정도 높이에요. 그러니까 예, 지금 운전석에서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손가락 갖다 댔을 때 작다. 그러니까 이 느낌을 잘 찾으세요. 이 정도. 예. 정확한 건 진짜 이게 자꾸 해보면 이제 감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. 자,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잖아요, 그죠? 앞으로 가서 2m 앞에서 땅에 댑니다. 전진. 네, 그 다음에 살짝 빠지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고 자, 이 정도로 잡으면 돼요. 아까보다 거의 그러니까 각도 보면 요 해보면 또 다른데 그게 조금 더 높아요. 조금 더. 그러니까 감을 잘 잡으시고 현장 분위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한 20cm, 25cm 이 느낌은 그러니까 사람 눈이 원근이 있기 때문에 원근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아 저거 한 20cm 되겠다 그 정도 느낌 그런 뜻입니다. 예, 잘 보시기 바랍니다.